3월의 시작은 꽃샘추위와 함께했습니다. 그래도 기온은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0.2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15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옷차림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 내일까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도 대부분 지역에서 엷은 안개나 먼지 안개가 끼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은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한편 내일 새벽부터 모레 사이에는 대구와 경북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막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0.2도로 시작하고요. 구미는 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14도, 구미도 14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경북 북부에는 영하권으로 출발하는 곳 많은데요. 안동은 0.1도, 봉화는 영하 2.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13도, 봉화 11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3.9도로 시작해 낮에는 13도 전망됩니다. 내일부터 비가 내리며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목요일 오후에는 또 한 번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